나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짜증나게. 자, 뉴스를 지금 보면 코스피 코스닥 4%대 일제히 급락, 환율 10.8원 올랐다. 자, 코스피가 하락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84. 전 세계적인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공포가 경제 재개 기대감을 압도하는 평가다. 자, 미국 다우지수 산업 평균 지수 6.9% 하락. 뉴욕 증시 3대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자, 어제 뉴스의 핵심은 연준이었지, 연준. 자, 미국 연준 제로금리 인상 없다. 2022년도 말까지. 자, 이 뉴스가 긍정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왜 주가는 어제 급락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연준은 신중한데 미국 경제는 바닥쳤다. 월가에서도 어제 뉴스 나왔어. 바닥쳤다고. 바닥친 거로 본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근데 주가는 어제 빠졌다 이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뭐 때문에? 핑계는 딴 데가 있는 거지.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자, 오늘 뉴스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나 한번 보면, 아까도 여기 보니까, 자, 유럽 증시, 미국 연준 부정적 회복 전망에 일제히 4%대 급락. 그렇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내가 아침장에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했지.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다. 이게 유럽에서는 정확하게 보는 거야. 나는 이 포스트를 지금 조금 전에 클릭하다가 봤는데, 자,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어제 연준이 시장에 발표한 건 증권시장에서는 호재야. 왜? 2022년도 말까지 저금리로,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적용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겠다라는 이야기였잖아. 그지? 그래서 증권시장에서는 그걸 호재로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전문가들도 전부 다 호재로 받아들였고. 자, 그런데 이거는 속임수다라고 내가 조금 아까 이제 포스트를 썼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오죽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면 어제 핵심은 뭐냐? 어제 연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왜 굳이 연준이 2022년도 말까지 날짜를 정하면서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뉴스를 만들었는가? 요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포스트 글 쓰고 뭐 동영상 녹음하고 그럴 때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녹음을 하지만, 연준 애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의미를 담거든, 단어 하나하나에. 그래서 연준이 왜 2022년도 말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굳이 날짜까지 찍어가면서 하는가?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제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 뭐라고 생각을 했냐?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2022년도 말이면, 지금 앞으로도 2년 넘게 남았네? 그지? 2년 반이네? 그러면 경기가 2022년도 말까지 그 이상 안 좋을 걸 예측을 하니까 나는 그때까지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뉴스를 해서 개미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거야. 그지? 나는 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제 장중에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다. 미국장 못 올라간다. 이게 이 월가 애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속이면서 눈탱이를 친다니까? 사기를 치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계속 크며 코로나의 영향력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지적을 내놨다. 그렇게 해서 낙폭을 키웠다. 자, 코로나로 눈을 멀게 만들고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게 얼마나 안 좋으면 연준이 굳이 날짜까지 찍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코로나는 금방 회복될 거야. 그리고 뭐 어제 오늘 뭐 엄청나게 코로나로 전 세계가 갑자기 뭐 환자가 급증하고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죽은 건 아니잖아. 이 시장이 사기꾼 시장이라니까. 자, 그런 걸 투자자들이 잘 알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뉴스 이제 이렇게 보면 나오죠. 자, 코로나 2차 확산 우려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오를 만큼 올랐나.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 이번 주에는. 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는 못 올라간다 그랬잖아. 때려죽어도 못 올라간다. 다우지수 폭락. 그래서 이렇게 폭락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를 만든다는 거지. 폭락을 시키기 위해서. 이 월가 애들이 돈을 벌때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 그래서 거기 그 고점인데 이제 하락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이유를 적당하게 내세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로 또 한번 이렇게 야바이 짓거리를 하는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궁극적인 거는 이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자, 미국에서 2022년도까지 자금 집행을 저금리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이미 두달 전이야. 두달 전이고, 그렇다고 지금 연준이 종합주가가, 미국 3대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도 내가 방송에서 녹음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연준의 포지션이 바뀌었다 이야.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자금 집행하는 게 바뀌었다는 거지. 당연하지. 연준은 주가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가를 방어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3조 달러를 풀었을 땐, 주가가 급락했을 때만 맞겠다는 거야. 그때의 비중을 많이, 투여를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지. 종합주가가 급등했는데 더 올라가라고 거기에서 자금 집행을 더 왕창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스텝바이 스텝. 앞으로 몇 년을 견뎌야 되는데? 뭐로? 3조 달러로. 그지?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에서는 더 이상 자금 집행을, 너가 3조 달러로 이미 결정 났잖아. 근데 뭐 6조 달러를 2022년도까지 뭐 6조나 10조 달러를 추가로 더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면 너 정책은 이미 다 나왔네. 너 작전은 이미 다 나왔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네. 그럼 뭐 뭐야, 방법이. 그렇다고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 놀러 다니고, 유럽 놀러 다니고, 미국 놀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이제 아직도 비행기 100길 다 막혔잖아.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방법은 이미 결정 난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주가가 빠진 거야. 빠지는데 뭔가 이유는 있어야 되잖아. 또 개미들을 또 속여야 되고. 본격적인 건 경기 침체야. 대공황이 온다는 거지. 그걸 시장에서는 절대 부정을 못 하거든. 그래서 눈과 귀를 코로나로 또 속이는 거야. 물론 코로나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데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근데 핵심은 선제 과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눈과 귀를 속게 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는 이제 우리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잖냐, 그지? 일반인들이. 죽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니잖아. 어? 그래서 속는 거야, 그래서.